한볼 감아 왔는데, 아, 진짜 예쁘죠? 게이지 빨리 내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예뻐요. 보통 이 포포합이나 이런 손 염색실로는 아이 옷을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옷을 뜰 겁니다. 제 거. 제거뜰 거예요. 어차피 아이는, 좀클 때까지 울실은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거 뜨죠, 뭐, 제 거. 네, 저는 제거 뜨는 게 좋아요. 엄청 부드럽고, 뭐야, 햇볕에 있으니까 더 예쁘잖아. 우선은 얘를 이렇게 풀었으면, 얘를, 저는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테이블 다리 같은데, 이렇게 걸쳐요. 손으로 감습니다. 뭐, 별게 없어요. 손으로 감고 난 다음에 저는 와인더로 한번더 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감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감습니다. 다리가 4개 있는 거 말고 2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가 펼쳐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한볼 감는데 뭐한 5분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공으로 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얘는 예쁘니까 와인더 감아봅시다. 한볼 감아왔는데, 아, 진짜 예쁘죠? 이 실을 감을 거야, 탈의 실을.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쁘나 이거? 감을 건데 여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잘한다. 역시 뭐 하나 시켜놓으면 잘해. 되지. 내가 한번 깔고 다리 들고 있어볼래? 바꿔볼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나? 너무 땡땡하게 감지하시. 이건 자꾸 우리 땡땡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땡땡하게 감으면 기모감이 사라질 거고 실이 숨을 못 쉰단 말이야. 난 그냥 감는데 땡땡하게 감기는 것 같아. 무슨 땡땡하게 감았네. 느낌. 난 사실 스스로 살살살살 감아주면 되는데. 알겠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다 이유가 있었어, 그치? 굳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행동이 굉장히 큰것 같은 느낌이신데요?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지금. 우리가 좀 떨어질까? 잘 봐야지. 내가 뒤로 가볼게. 아니 뭐 얼마나 들을 거야? 뭐 얼마나 뒤로 가려고? 아니 굳이 이걸 하는데 그렇게까지 서서 해야 되는 거야? 조명 떨어질 뻔했잖아. 뭐 하나 시키지 못하겠다.
너무 별나서. 팔 안 아프나? 운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지. 어, 다 돼간다. 그렇게 손목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어, 온 몸을 이용해서 해야 되나? 일석이조 아닌가? 잘했다. 고맙대. 실 한번 감다가 요거 조명 깰 뻔했다.